BMW 매니아들은 이 칼 같은 핸들링 있지. 칼 같은 핸들링에 열광하고, 아우디는 그 아우디 특유의 감성 있지. 막 조명이나 막 디자인 감성이나 기술을 통해서 막 콰트로 보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쇠빠따로 그냥 극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아우디는. 벤츠의 매력은 고속도로에서 마치 땅에서 나를 요만큼 잡아주고 있고, 그 위에서 첨벙첨벙첨벙 노는 듯한 직진 안정감과 롱 스트로크 서스펜션에서 주는 매력. 이게 벤츠의 매력이야. 여러분, 여기는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삼성전시장입니다. 여기 삼성동 한가운데 삼성전시장이 있는데, 와, 역시 요즘 E클래스가 대세구만. E클래스만 전시되어 있구만. 얼마 전에 탔던 E300 포매틱 시승기, 여기 클릭해서 한번 다시 봐주시고요. 아우,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야.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보급형이라 할 수 있는 E200 아방가르드. 실질적으로 옵션은 웬만큼 다 달고 나왔다고 하긴 하는데, 여기에 그 프로젝션 램프 빠졌다고 지금 욕먹고 있는 차 E200 아방가르드가 너무 궁금해서 이 삼성전시장에 왔습니다. 실내 아이보리네. 근데 나는 근데 이상하게 이런 게 끌린다니까, 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부터 자동차 블로그 할 때부터 친분이 아주 깊었던 사이였는데, 한성자동차의 판매 왕이라 할 수 있는 탕규진 부장님. 네. 탕규진 부장님한테 이번에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니까 떨리네요. 저희가 원래 크레이지몽이었잖아. 크레이지몽이죠. 원래 네. 크레이지몽 이러면서 크레이지몽에 나는 개우중이었지. 그렇지, 개우중이었지. 개우중과 크레이지몽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20대였고. 그때. 그리고 사실 오준이하고는 갑질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딜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하라 그랬어. 당신 때문이죠.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탁용진 부장님? 네, 탁용진 부장입니다. 탁 부장님 많이 찾아주시고요. 근데 E200 어때요? E200에 대해서 나 너무 궁금해. 궁금해서 내가 먼저 형한테 SOS 친 거잖아. 아,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내가 태워달라고 한 거야. B200이 이번에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 아니, 비싸다고 욕먹고 있는데 무슨 가성비가 좋아? 가성비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비싸다고 욕먹고 있는데요? 아니요. 절대 비싸지 않아요. 왜냐면은 7,390만 원. 원래 E클래스 200 모델이 있었잖아요. 저희 벤츠. 그 차량에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약간은 올랐지만 차에 들어간 옵션이나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 보면 옵션이 좋아졌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갔죠. 파노라마.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360도 카메라 라도 들어가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 다 들어가 있죠. MBUX 3세대 들어가 있죠. MBUX 다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다 들어가 있죠. E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300 모델에도 들어가 있는 모든 옵션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신 빠진 걸 생각해 보면 HUD 빠졌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빠졌어요. 휠 자가 적고. 휠 한 1인치 작고. 휠 자가 적고. 네네. 여기 그 프로젝션 램프 없어졌고. 그 램프도 원래 이 200 아방가르드도 원래 멀티빔 헤드라이트는 빠져 있었어요. 아, 그랬나요? 다 똑같은 옵션에서 옵션만 늘어난 거예요. 오히려 옵션이 늘어났네요. 늘어났죠. 늘어난 가격만큼만 딱 받는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있잖아요. 프로모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프로모션. 500만 원? 아,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 200을 타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시승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게 없다는 거잖아, 요거.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갔죠. 디지털 램프가 없는 원래 거죠? 이제 디지털 램프가 멀티빔 헤드라이트의 진화 버전이라고 했는데요. 네. 이거 옵션으로도 못 넣어요? 옵션으로 못 넣어요. 이클래스 200 아방가르드에다가. 삼성전시장을 그렇게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특징이 뭡니까? 저희 전시장은 일단은 여기는 AMG 전용 층인가요? 네, AMG 전용 전시관이고. 나 요거 요즘 땡기던데. 아, 요거 차 이거는 진짜 한번 시승 꼭 한번. 요거. 요건 꼭 해봐요. 네. 지바겐 신형 요즘 계약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그 여기 흡기구 이렇게 세로로 된 거. 받고 있어요. 이번 신형 G63. 맞아요. 여기는 3층은 S클래스 전시되어 있고요. 마이바흐 전시되어 있는데. 와. 요 컬러는 지금 다른 데 전시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와, 컬러 뭐예요? 노틱 블루라는 컬러고. 노틱 블루? 이야. 노틱 블루의 시에나 브라운인데. 나 이걸로 끌고 갈게. E200 말고. 다 봤잖아. E200 말고 마이바흐 S600으로 가자. 자, 이걸로 계약합시다. 아, 원래 이게 진짜 E클래스지. E450. 지금 봐봐. 딱 에어서스 때문에 시동 꺼놓고 있으니까 차 가라앉아 있잖아. 이 차가 얼마죠? 1억 넘죠? 이게 지금 1억 2,300인데 네. 차량가가 E450 엔트리 모델이 나왔어요. 네. 오늘. 네. 9,990으로. 아, 그러니까 6기통 엔진인데 에어서스는 빠진 걸로? 에어서스는 빠지고 E클래스 300 포인트 익스클루시브랑 옵션이 거의 같게 해가지고 휠도 이거고요. 외관 다 똑같은데 9,990. 그래도 저는 에어서스 있는 이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시트가 나파 가죽 들어가 있고. 아예 이걸 사거나 아예 E200을 사거나 뭐 그래도 아예 쓸 거면 돈을 확 쓰거나
아낄 건 확 아끼거나. 자 여러분, 그래서 아주 좋은 입지 조건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삼성 전시장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이 200도 이곳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클래스를 타고 가족들과 함께 부여에 다녀왔습니다. 이 클래스를 탈 때는 시내 주행을 하는 것보다는 장거리 주행을 좀 해야 이 차의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갈지 고민하다가 부여에 가족 여행 겸 다녀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여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저녁에는 별을 보기도 했어요. 왜? 별? 예진아, 여기도 별이 있는데? 시트를 뒤로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꺼질 거 아니에요? 아니, 실내도. 메르세데스 벤츠가 요즘 별로 도배라고 있잖아요. 그 별 말고 진짜 우주의 별을 보니까 눈 정화 제대로 됐습니다. 자, 이클래스 E200 시승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클래스를 타보기 전에 대리운전이나 발레파킹 많이 맡겨? 발레파킹 많이 하지. 발레파킹 맡기고 나서 뭐해? 발레파킹 맡기고 나서? 어. 약속된 장소로 가지. 아이, 너 내 와이프 맞아? 당연히 하지. 당연히 하지. 이거 필수 필수. 무료배송으로 바꿨는데 이제 요거 하나만 사신 무료배송이 이제 되고요. 쿠팡처럼. 와. 만약에 배송비 내신다 그러면 요거 하나 선물로 드려요. 이 포켓 스프레이라고 코로나 시국에 또 쓸 수 있는 살균 소독 스프레이야. 콕피스토어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이런 데를 닦아줘. 왠지 알아? 오빠가 여기에 침 많이 튄다고 말한 이유로 침 많이 보이지?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 맞아 맞아. 그리고 이게 다 닦고 나서는 여기 닦기도 또 좋잖아. 펼쳐서 쭉 닦아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위치익 차량용 살균소독 티슈 많많이 구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클래스 시승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위치익을 쓰면서 제일 만족하는 부분 99.999. 아, 살균소독 999. 오케이, 최고. E200입니다. E200 이클래스 중에 이제 가장 보급형 모델이죠.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바뀌고 나서 시동이 탁 걸리지 않고 드르릉 하면서 부드럽게 걸립니다. 엔진이 시도 뜻 없이 켜지고 꺼지고 하니까 엔진 시동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자, 일단 이 시내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벤츠가 마지막으로 승차감이 좋았던 차가 있어요. E클래스가. 물론 지금도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하면 승차감이 좋아요. 에어 서스펜션 없이도 승차감이 좋았던 E클래스가 있어. 사각형 트윈 램프가 있는 E클래스가 마지막으로 시내 주행에서도 승차감이 좋았던 E클래스였어. 자, 그런데 코드네임 W213 W213 E클래스부터는 기존의 E클래스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 나온 W213 E클래스를 타보고 나서 크게 두 가지에 실망했는데, 하나는 엔진이 너무 시끄러워졌어. 직분사며 뭐며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됐겠지. 어쨌든 엔진이 시끄러워져서 4개통 엔진이 엑셀 밟으면 크롱 하는 소리가 났었어. 그게 첫 번째 실망이었고, 두 번째 실망 포인트는 뭐냐면 승차감이 저속에서 요철을 걸러내지 못하는 세팅으로 바뀌었어. 물론 고속주행은 벤츠의 참맛이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저속에서 단단해진 게 아쉬웠어요. 과연 E200을 아니 과연 E200을 오 E가 과연 E200 과연 E200을 어제부터 계속 타고 있잖아.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들이 있어.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벤츠가 원래 승차감이 참 좋은 차거든. BMW 매니아들은 이 칼같은 핸들링 있지, 칼같은 핸들링에 열광하고, 아우디는 그 아우디 특유의 감성 있지. 막 조명이나 막 디자인 감성이나 기술을 통해서 막 콰트로 보면은 엔지니어링적으로 쇠빠따로 그냥 극복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아우디는. 대표적인 게 이제 콰트로죠, 콰트로. 기계식 사륜구동. 벤츠는 뭘까? 예진아, 벤츠의 매력은 뭘까? PM2를 매력 알겠어. 아우디의 매력 알겠어. 벤츠의 매력 뭘까? 벤츠는 그냥 좀 전반적으로는 우아한 것 같아. 우아한 거? 우아한 게 매력이다? 그러니까 이런 승차감도 우아하고 디자인도 우아하고 약간 그런 그게 매력이다? BMW는 뭔가 직선이면 벤츠는 약간 곡선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벤츠도 옛날에 직선이었어. 안 돼! 이미지를. 아, 이미지를? 근데 나는 벤츠 하면은 저도 막 이게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마흔이 다 돼가면서 독삼사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아지고, 내연기관 때부터 워낙 많은 차들을 경험해봤고, 특히 이 독삼사
아우디 A6 실제로 10만 킬로 타봤죠. 벤츠 E클래스도 거의 15만 킬로 탔죠. 5시리즈는 소유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많이 경험해봤죠. 다양하게 타보면서 느껴지는 그 독삼사의 매력이 각각 다른데, 벤츠의 매력은 잘 봐야 지나? 내 말을 맞나 틀리나 잘 봐. 벤츠의 매력은 자성이 강한, 자력이 강한 어떠한 요소가 도로와 차가 잘 끌어당기는, 서로 잘 끌어당기는, 다시 말해서 와인딩보다는 이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적당한 요철이 있거나 구비구비진 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서 스트로크가 긴 서스펜션,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아, 위아래로 움직임이 많으면서 안정감을 확보하고 있어. 뭔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놀고 있어. 이게 벤츠의 매력이거든. 이게 가장 표출이 많이 되는 데가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벤츠의 특유의 매력이 뭐냐, 마치 땅에서 나를 요만큼 잡아주고 있고 그 위에서 첨벙첨벙첨벙 노는 듯한 이 직진 안정감과 롱 스트로크 서스펜션에서 주는 매력, 이게 벤츠의 매력이야. 가장 그 벤츠의 매력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SL을 탔는데도 고속도로에서 편했잖아. 그치. 모든 벤츠는 이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어. 심지어 비토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스타렉스 같은 미니밴 있어. 비토도 그래. E클래스는 어떤 차냐, S클래스보다 크기가 좀 작으면서 벤츠의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차가 E클래스야.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C클래스부터는 이 벤츠 특유의 느낌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A, B, C는 이 느낌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입차 시장이 고급화돼 있었잖아. 근데 제네시스가 너무 비싸지면서, 제네시스가 이제 6-7천만원까지 돼버리면서, G80이 5시리즈랑 E클래스가 할인하면 또 6-7천만원까지 되면서 5시리즈, E클래스, A6, 제네시스, G80에 국산차 수입차 이게 없어졌어. 그래서 BMW에서도 520i를 들어오고, 벤츠에서도 E200을 갖고 들어오고, 아우디에서도 A6 중에 2.0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수요는 누가 있냐면, 자, 첫 번째, C클래스를 타려고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C클래스를 타려고 알아보니까 공간이 생각보다 좁아. 우리는 자녀 두 명 있는 가족인데. 그래서 E클래스를 알아보니까 E200이 있네? C300이랑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네? 이런 분들. 그리고 두 번째, 차의 용도가 그렇게 장거리를 자주 다니지 않는데 서울 시내나 뭐 경기도 내 에서 그냥 편하게 마실용이나 등하원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차가 필요한 경우. 자,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세 번째가 이 차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이 E200이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지금 봐봐, 이 벤츠 특유의, 내가 아까 말한 그거 있지, 그게 얘가 있어. 지금 봐봐, 뭔가 물결 넘치듯이. 우리 방금 배 탔잖아. 실제로 부여 여행할 때 배 탔습니다. 그 봐봐, 요 느낌 있지? 이걸 대체할 차가 없어. 왜냐면 이번 5시리즈가 i5랑 530E는 승차감이 괜찮은데 일반 내연기관 5시리즈는 서스펜션이 너무 딱딱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면은 막 이렇게 충격기 계속 올라와, 지나치게. 근데 벤츠는 어쨌든 탑다운 방식이야. 위에서부터 적용하고 아래로 막 이 유전자들을 내려 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지금 이 200도 6000 후반에 편의장비 좀 빠진 벤츠지만 이게 있어. 이게 이거 이 감성이 좋으면 벤츠 포기 못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봐봐, 예전에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좋으면 벤츠를 포기 못한다가 아니라 이게 좋아서 다른 게 싫어도 이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포기를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야, 수갑으로. 내가 이 느낌을 언제 받았냐, 내가 탔던 페리이클 E220 CDI를 장거리를 많이 타보면서 와, 이거 참 진짜, 아, 이 느낌 고속도로 달릴 때 진짜 좋다, 이 느낌. 이걸 느꼈는데 얘도 그게 살아있고 그거의 매력에 빠지면 이 벤츠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벤츠가 싫어. 앞에 저 헤드램프에 프로젝션 뺀 거 싫어. 다 싫어. 나도 모듈 구린 거 싫어. HUD 없는 거 싫어. 나도 싫어. 싫다고. 근데 벤츠를 사는 거야. 왜? 이 느낌이 다른 브랜드에서 안 나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아쉬운 건 뭐냐, 우리가 탔던 W211 E220 CDI 느낌 아직도 너무 좋지. 추억 너무 많지. 시트 편하지. 다 좋지. 연비 좋지. 고속 안정감 좋지. 휴게소 자주 안 가도 될 정도로 편안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E클래스 있지. 그 다음 E클래스 길에 엄청 많이 보이는 거, 거기서부터 잘 들어, 시내 주행 승차감, 고속 주행 말고 시내 주행 승차감이 딱딱하게 바뀌었어. 얘도. 그래서 벤츠 전시장에 나와서 이 차 한번 궁금해서 시승해 볼게요 하고 강남 한 바퀴 돌아다니잖아? 그러면 이거 뭐가 벤츠라는 거야? 아니, 벤츠 승차감
왜 이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 차를 타고 장거리를 안 가봐서 그래. 근데 나도 물론 아쉽지. 그때 이 클래스가 진짜 이 클래스야. 지금 이 클래스는 어딘지 모르게 너무 가벼운 느낌이 나고 차가 시내 주행할 때는 텅텅텅텅 요추로 올라오기도 해요. 물론 고속도로에서 요거는 그대로 있어. 근데 어쨌든 나도 아쉬워. 저도 아쉬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브랜드에서 이 E클래스가 주는 이 느낌을 발휘할 수 있는 차가 있냐? 없어요. 없어 없어. 제네시스 G80이 발휘하긴 해. 근데 제네시스 G80 결정적으로 스티어링의 직결감이 안 들고 고속도로에서 그 자력이 있지. 안정감, 그 자력, 그 자력이 약해. 그래서 E클래스처럼 이 레일 타고 쫙 이 직선 쫙 달리는 이 느낌 있지. 요 느낌. 어? 요렇게 흔들리면서 그 레일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그 느낌 있지. 그 느낌이 이 세그먼트에 다른 차에 없어. 없어. 찾고 싶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한번 이 벤츠에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이거야. 막 한 10년째 단골집 식당 있지. 약간 그 느낌이야. 근데 요 매력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요즘 나오는 이 클래스 타보면은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벤츠 E클래스의 매력을 모른다면 나는 아우디 A6나 G80이나 5시리즈를 할인을 왕창 받고 사는 게 가장 메리트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 하지만 이 가족차로 쓰면서 장거리도 많이 타보면서 이 특유의 이 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아, 돈 더 주더라도 E클래스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5시리즈 E클래스 A6 G80 사라고 하면 나는 E클래스 살 것 같아. 지금도 물론 못생겼어. 물론 헤드램프 프로젝션 빠졌, 디지털 램프 빠졌어. 물론 오디오 옵션 없어. 물론 HUD 없어. 그래도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게 연비가 진짜 좋아. 주행 모드가 컴포트 모드가 있고요, 에코 모드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가 있는데요, 에코 모드에다가 두면은 미션이 엔진 RPM을 최대한 낮게 이렇게 유지하면서 미션이 9단까지 빨리빨리 올려버려 그냥. 그런데 이 에코 모드에 두고 달릴 때 차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엔진을 아예 꺼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건 엔진이 켜고 들어올 때, 아까 제가 시동 걸 때 되게 부드럽다 그랬죠. 엔진이 켜고 꺼지는 그 어떠한 진동과 인기척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전문차 벤츠가 예전에 비한 그 인기가 식는 건 사실이야. 벤츠 E클래스가 옛날엔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존재감이 조금씩은 식고 있죠. 그래서 벤츠도 정신 차려야 돼. 더 잘 만들어야 돼.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도 엄청 많은 것 같아. 예진은 어떤데? 나? 나도 테일램프 그 마크는 좀... 아, 그래? 앞모습은? 앞모습은 괜찮아. 아, 그래? 그래서 다시 이제 시내 주행을 좀 해볼게요. 모드는 컴포트로 놓고 해볼 텐데 어쨌든 확실한 건 고속 주행에서는 힘이 어쨌든 모자라긴 해요. 그래서 그 모자른 힘을 변속기한테 빌려야 돼. 9단으로 정속 주행하고 있다가 엑셀을 밟으면 한 번에 5단까지 내려오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때 봐봐. 이럴 때 4000rpm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엔진을 많이 쓰긴 써. 확실히. 어쨌든 엔진 힘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변속기가 그만큼 열일해야 되는 모드이긴 해요. 그리고 이 벤츠가 오래전부터 해결되지 않는 고질병이 있어. 1단, 2단에서 울컥거림이 있거든? 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많이 완화됐어. 그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가속할 때 이럴 때 보면은 엔진을 3000rpm 이상 써야 어느 정도 가속력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 200이 가진 한계예요. 이게 싫으면 2300 사야 돼. 지금 시내 타는데 어때? 시내 주행 어때? 예진아, 시내 주행 요철 좀 올라오지 않아? 예전 W2 하나하나 E클래스가 안 그랬거든. 되게 그 쫀득쫀득한 그 느낌 있지? 그 느낌이 시내 주행할 때 착 발휘가 됐었는데 이제 요즘 신형 E클래스들은 그 맛이 없어. 그럼 BM도 마찬가지야. BMW 5시리즈 바로 전 거 있지? 걔만 해도 노면 요철을 되게 세련되게 흡수해주면서도 칼같은 BMW 핸들링을 발휘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5시리즈는 배터리가 들어간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빼고는 일반 모델은 쫀쫀하면서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단단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들이 점차적으로 원가를 줄이면서 계속 신소재를 쓰고 무게가 나가는 소재 대신 가벼운 소재를 쓰고 그러면서 차체 강성은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는 관성 때문에 옛날의 그 특징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 캐릭터를. 근데 저속에서는 차가 점차적으로 막 이제 소재들이 바뀌고 더 대중화되고 더 원가 절감되면서 뭔가 그 예전 벤츠의 그 찐득한 느낌 있지, 그 느낌이 사라졌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클래스를 얘기할 때. 근데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인 것 같아. 아,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일단 엔진도 옛날엔 무거웠어. 기본적으로 6기통, 8기통. 근데 얘 4기통이야, 4기통. 아, 그래서 요 시내주행 승차감이 예전에 그 E클래스 맛이 안 나는 게, 이게 저는 이게 유일하게 아쉬워요, 시내주행할 때. 근데 고속도로 올라간다?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나와.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엔진 힘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시내 주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타는 분들께 추천드렸지만, 반대로 장거리 주행을 진짜 많이 하는 사람한테도 추천드리고 싶긴 해. 대신 성격 급한 사람 타면 안 돼. 성격 급한 사람은 막 밟아도 안 나가니까. 근데 운전 그냥 정속 주행하면서 이 벤츠의 이 특유의 느낌 있지, 이걸 느끼고 싶은 사람은, 그것도 제일 싼 가격으로 느끼고 싶은 사람은 이 차가 대안이 되어 줍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연비가, 우리 올 때 연비 주행 안 했거든요. 그래도 계속 그 도로 흐름 따라서 계속 달렸어요. 16.2가 나오고 있어. 이 정도면 무난하지. 그래서 내가 일단 비교를 해봤어. O 시리즈랑 E 클래스랑 비교를 해봤어. E200 아방가르드 O 시리즈 520i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7,390만원이야 공식 할인 한 4,500 정도 돼. 그럼 얘가 실제 구매 가격이 6,800 정도 되겠지. BMW 50이라 더 싸. 6,880만원이야 근데 얘도 공식 할인 500이야 그럼 얘도 6,300 되겠지. 가격 차이는 O 시리즈랑 똑같이 두고 봤을 때 그래도 한 4,500만원 아직도 차이 납니다. 비싼 차긴 비싼 차예요. 여전히 독삼사 중에서는 연비가 이거 더 잘 나와. 12.4 12.1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진 출력이 얘가 203마력이고 6100rpm에서 나와. 근데 O 시리즈는 대신 4400rpm부터 나오지만 190마력이야 최대 토크는 얘가 32.6, O 시리즈는 31.6. 오히려 엔진 퍼포먼스는 BM보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동 9단, O 시리즈는 자동 8단이고 공차 중량이 얘가 좀 더 가벼워요. 1820kg, O 시리즈 1835kg. O 시리즈는 HUD가 들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내가 궁금해서 예전에 제네시스 G80을 이 E클래스랑 똑같이 만들었을 때 얼마인지 봤더니 6,220만원 정도 되더라고. 근데 제네시스는 G80은 할인이 없어. 얘네처럼 막 몇백만원 할인을 안 해. 그럼 예진이는 E클사, O 시리즈사, A6사, G80사. 예진이는 뭐야? 나는 벤츠. 여러분, 그래서 벤츠가 팔리는 겁니다.